3일 풍선을 이용해서 만드는 사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풍선을 이용해서 쿨리코기 기법 방식으로 만든 사과입니다. 지금은 이 풍선을 구하기가 힘들 수 있어서 다음은 링커를 이용해서 만드는 사과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6인치 풍선을 이용해서 사과를 만들어 볼 건데요. 우선 레드 풍선 하나, 그 다음에 5인치 라인그레인 하나, 그 다음에 사과 꼭지를 표현할 160 풍선 초콜릿 끝부분을 준비했습니다. 한 번 반 정도 공기를 주입해서 풍선을 불었습니다. 매듭을 지을 때는 이 주입구 부분을 길게 할 수 있도록 끝쪽으로 매듭을 지어줍니다. 매듭 짓고 주입구 나머지 부분은 잘라 정리합니다. 160 초콜릿에 공기를 살짝 채운 상태로 매듭을 지어줍니다. 5인치 라인 그린은 바람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로 밀착해서 매듭을 지어줍니다. 예, 준비가 됐고요. 이제 사과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매듭 지은 주입구를 꼭지 있는 쪽으로 밀어 넣어줍니다. 꼭지 있는 쪽에서 매듭 부분을 잡아 그리고 돌려줍니다. 다음 160 초콜릿을 이용해서 매듭을 지워줍니다. 5인치 라인 그린을 그 자리에 같이 연결해줍니다. 매듭은 살짝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이 꼭지 부분을 안쪽으로 밀어 넣어줍니다. 네, 간단하게 사과가 완성됐습니다.